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새로운 장르, 새로운 포맷, 새로운 채널에 도전하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이 제일 처음 생길 때 그때도 저는 현대방송이었는데서 프로그램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 잠시 또 케이블이 주춤하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왜 케이블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하지?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종편이라는 채널이 처음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지금 이렇게 라이프타임 채널이 굉장히 오래된 채널로 알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뭔가 여기서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고, 그 다음에 함께하는 멤버들의 명령을 보니까, 뭔가 귀국 공식으로서 일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. 원래 제가 동반진단처럼 추위가 개국 공신 활동하는 거다 그랬는데, 라이프타임 채널에서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채널이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그래도 많은 역할을 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민성이요. 성공치 왜 합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국민성녀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과분한 타이틀이 붙었는데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제가 연애 생각보다 은근히 이제 고수인데 그게 많이 묻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 스스로 어떻게 파헤쳐내고 싶어가지고 꼭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애라는 것이 경험 아닙니까? 경험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35이거든요. 다섯 중에는 뭐 정말 많은 경험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경험을 뭐 많이도 까여봤고, 많이도 사랑해보고, 짝사랑도 해보고, 뭐 썸도 타고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,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많은 경험을 또 공유를